오빠 친구가 부른다. 어디? 여기 여기 여기. 내 친구야? 어. 아, 야, 네 친구 있네. 어디 어디 어디? 걔 걔 걔. 이거 모자 진짜 이상해? 이쁘지 않아? 내가 모자가 안 쓰기던데. 아 그래?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수원의 밥 아저씨 등장이요. 아 이게 진짜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진짜 이상해? 어 이상해. 아 왜? 괜찮지 않아? 안 괜찮아. 사이버 전쟁의 서막.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와 무엇이든 뚫는 창의 전쟁.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뺑게나 그러면? 당연하지. 어! 눈이 부시게. 또 졌어. 날고기여도 74년생은 때려 죽어도 못 이기는 거야. 짧은 치마를. 오랜만에 엄청 꾸미고 콧바람을 넣으러 갑니다. 오빠가 평일날에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같이 퇴근하고 집에 바로 좀 딱 들어온 사람한테. 제제 설마 뜯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런 애가 절대 아니야. 아니야. 제가 나 찍은 애 아니야. 내가 지금 얼마를 탔지? 31,000. 엔진 오일이 뭐야? 나 줄 서 가져두면 되는 거야? 면허를 어디 딴 거야? 나 100점 아줌마야. 필기 100점. 정비소 가든가 스피드메이트로 가야지. 왜 주유소로 가? 면허를 고속 쳤단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고수도비야. 섰다. 근데 나 약간 그 주재원 사건 이후로 다 내려놨어. 기어코 못 내려놓은 한 가지 커피. 맨날 먹는 커피 하루 좀 쉬면 안 되냐고. 안 돼. 빨리. 안 돼? 먹어야지 그럼. 아메리카노 아이스 한 잔 하고요. 레귤러. 레귤러요. 나도 나 내 것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라떼 아이스 투샷으로. 라떼 아이스 투샷이요. 둘 다 텀블러 가져왔다. 둘 다 텀블러 가져왔어요. 이거 안 보여드려도 돼요? 아니 거기 그거 결제 카드야 그거. 개인 정보 같은 거 조심해야 돼. 없어 거기 개인 정보. 아 방금 엄청 우리 엄마 같았어. 오빠 이런 주문 처음 해보지. 아 해봤어. 아 너무 귀엽다. 플라스틱 줄이기 챌린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빠랑 텀블러를 갖고 왔는데 이게 오빠한테 이렇게 큰 숙제인지 몰랐네. 뭐 내가 실수한 거 있어? 아 실수한 거 없는데 되게 귀여웠어. 귀엽기는 나이가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귀엽냐. 48. 우리도 뭔가 이렇게 잔잔바리를 실천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저희 엔진 오일도 갈려갈 건데 플라스틱도 재활용 안 되는 플라스틱 있잖아. 우리 왜 분리수거 하다 보면은 아저씨가 맨날 이건 안 된다고 하잖아. SK 그 제로라인에서 나오는 거는 전체 다 분리수거가 되게끔 나온 친환경 라인이 있대요. 마개랑 라벨이랑 용기가 다 단일 소재여서 다 재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윤활유도 친환경이어서 연비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엔진 오일 갈고 어디가? 풍평 좋지. 오늘 진짜 날씨 찍인다. 좋지. 근데 날씨 요정 퇴마했나봐. 날씨 너무 구렸어. 도착. 포도. 나는 가끔 네가 나한테 얼굴로 심한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을 때가 있어. 자 지금부터 드릉드릉 광고 들어간다. 이렇게 엔진 오일을 넣고 한 방에 버리면 끝. 부재불능 재활용보다 더 쉬운 완벽 제로 웨이스트 SK지크 친환경 엔진 오일. 은박실이 애초에 제거된 마개로 재생용기 플라스틱 소재는 모두 폴리에틸렌 소재라 한 방에 분리수거 재생도 용이하고 제품 박스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답니다. 뭐? 친환경 마크까지 획득했다고? 이제 엔진 오일도 교체했고 친환경 여행을 떠나봅시다. 네, 아까 보니까 이거를 집에서는 혼자서는 못 가겠다. 집에서 어떻게 하라고. 오빠 운전병 출신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정비병이 아니라 운전병이지. 집에서 잘해줘. 길을 몰라 운전병이. 조용해라. 난 뭐 맨날 조용하래. 떠들고 싶어서 유튜브 하는 사람한테. 아니 날씨가 너무 아닌데.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기분이 나쁘면 놀러가는 맛이 안 나는 거겠죠. 술 마셨어? 커피 마셨어. 근데 느껴지긴 느껴진다 이게. 뭐가? 엑셀을 밟으면 네. 잘 나가? 밟는 게 나가는 게 동시에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아 오빠 친구가 부른다. 어디? 여기 내 친구야? 어. 아 야 네 친구 있네. 어디 걔 오빠 이거 파라솔 치겠어? 비가 너무 많이 와. 안 된다고. 넌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해? 네가 시킨 대로 할게. 산책할 거야?
파라솔 펴? 펴. 관중이기로 산다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이게 비는 절대적으로 막겠는데 대인관계 심플해지는 건 막을 수가 없네. 이게 저 묻어버리려고 땅에 박는 게 아니라 파라솔 기둥 박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요. 난다. 날씨 작살난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끌려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자. 후퇴다. 여기 새우튀김 맛있잖아. 튀김? 응. 내가 튀김 맛있어. 오빠가? 그럼 우리 새우 사갖고 가자. 응. 해물파전도 해줘. 네가 뭐가 이쁘다고 해줘. 나 졸라 이쁘지. 오늘 비 와서 배에 다 들어와 있나 보다. 25,000원이래요. 25,000원이요? 네, 사장님 저희 여기다 타파통에다 담아주실래요? 아, 됐네, 됐다. 살아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진짜 왜 그래?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건 튀김이야. 살아있어. 어디가 살아있어? 살아있다며. 일어나, 얘들아. 촬영 중이잖아. 일어나. 아, 얘 괴로 두 번 죽이지 마. 이거 뭐야? 얼음? 같이 얼음을 넣어야 돼. 이건 또 뭐야? 튀김. 와, 이거 뭐 정자동 노이즈야. 노이즈 누군지 알아? 몰라. 꽃마이오리 사건. 아, 그건 알아. 뚜껑을 열어주세요. 와, 이거 통째로 들고 나가서 먹을 거야? 아니, 어디서 들고 되니까. 두루치기. 정자동 노이즈를 기다리는 한 마리의 짐승 같은 마누라와 기약 없는 기다림을 지속하는 사람 같은 개. 오빠 포도가 기다리고 있어. 와. 짜잔. 뭐야? 안 왔다 와 요리사 데스까. 와. 야 인간적이다. 나 이거 보고 오빠 정 떨어질 뻔했잖아. 왜? 셰프 같아서. 괜찮아 까워져. 와 김치전 끝난다. 아 영광이네. 오빠는 왜 안 와? 이거 막판 뒤집어 가야지. 아, 나 기다릴게. 새우튀김 좀 먹자. 바삭 소리 났잖아, 땀나. 껌이. 내가 입힐게. 내가 말도 안 되는 효과음을 입혀줄게. 바삭. 바삭 정도가 아니라 막. 이빨이 부러진 소리 있잖아. 막 석산이 깨진 소리 있잖아. 고마워. 살아있네. 두 주인 양반이 찢고 까부는 동안 그저 지 입구녕에 들어가는 거에만 놀라운 집중도를 보이는 우리 안동권 씨 권포도 건강하게만 늙어다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학교다닐때 도시락 3개씩 싸주고 있자.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나 나 급식 먹었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락 먹었나 보다. 대화의 맥락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우리 오빠. 지 얘기만 계속하는 토크 바보. 나 사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끄덕거린 거야. 와 근데 진짜 환상이다. 새우 하나 갖다 놓고 지금. 진짜 세 개나 나왔어. 새우 하나 갖다 놓고. 새우 하나로 뽕을 빼는 우리처럼 결혼 하나로 유튜브도 착즙하는 제가 될게요. 여러분 안녕. 쯔쯔쯔쯔쯔쯔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쯔쯔쯔쯔쯔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